야, 광주에서 제일 큰 장터답게 물건이 많다. 이 넓은 광주에서 사기장 어른을 어떻게 찾지? 차에는 좀 많이 팔았나? 영 장사가 안 돼서 말이야. 아이고. 저쪽에 옹기장수가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이라면 알지도 모르겠다. 이보게, 물어볼 것이 있네. 혹시 백자를 굽는 박종수라는 사기장의 집을 아는가? 알고 말고요. 도자기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광주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사기장 어른을 모르면 첩자입니다. 오, 그 사람의 집은 어디쯤인가? 저 소나무가 많은 산을 넘어가면 작은 거울이 있고 그 거울 뒤쪽에 산속으로 가면 외딴 초가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입니다. 알겠네. 고맙네. 어? 저 집인가 봐. 어? 이 집이 맞나? 어머, 도자기예요. 그릇들도 있네. 예뻐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누구세요? 어? 넌 누구니? 저는 스승님을 돕고 있는 만돌이라고 해요. 오, 그래? 우린 사기장 어른을 만나러 왔다. 스승님께서는 산에 나무 베러 가셨어요. 그래, 언제쯤 오시노? 만돌아, 그분들은 누이시냐? 스승님을 뵈러 왔대요. 그래? 무슨 일로? 안녕하세요. 그대가 박종수인가? 나리는 누이신지요? 난 주상전하의 하명을 받고 온 진금룡이라고 하네. 예? 아, 주상전하의 하명이요? 그러네. 여기 주상전하의 옥새가 찍혀있는 게 보이는가? 예, 그렇군요. 이분은 진금룡 승지 영감이십니다. 승지 영감이요? 아이고, 몰라도 죄송합니다. 아니네, 일어나게. 근데 무슨 하명인지요? 주상전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다니.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헌데 중신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비밀리에 왔으니 자네도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하네. 알겠습니다. 만돌이, 너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알았지? 응? 우리 조선의 위대한 것을 펼치는 거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그 녀석 똘똘하네. 만돌이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서 데리고 사는 아이입니다, 나리. 그러면 조선 백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가장 좋은 백자를 드리면 되는 거지요. 맞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도자기 만드는 거 빨리 보고 싶어요. 공방으로 가시죠. 이 흙이 도자기를 만드는 흙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백토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야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 되는데 그것이 저 태토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잠깐만요. 어? 그건 뭐야? 박내관께서 문화재 만드는 과정을 글로 잘 적으라고 공책과 수치로 만든 연필을 주셨어요. 이야, 멋지다. 그럼 앞으로 모든 기록은 연화가 하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참, 이보게, 광주에 도요지가 많은데 왜 그런가? 광주에는 좋은 흙이 많고 가마뿔을 뗄 나무도 풍성해서 도요지가 많습니다. 아하, 그런 이유가 있었구먼. 이제 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차례입니다. 이 태토는 3년 숙성시켰으니 저걸로 하지요. 이야. 이렇게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도자기 모습을 빚어냅니다. 어르신, 저희들도 빚어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러시죠. 작은 접시나 찻잔을 만들어봐요. 좋은 체험이 될 겁니다. 네, 내가 먼저 해볼게. 이렇게.
뭐야? 아, 도자기가 아니라 쭈구렁 바가지가 됐어. 형,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살살 요령 있게 해야지.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봐. 좋았어. 난 호리병을 만들 거야. 호리병이 되는 거잖아. 당연하지, 누가 만드는 건데. 이게 뭐야? 흙을 빚는 것이 보기엔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단다. 손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도자기가 다 됐어. 이번에 빚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르신, 다 빚었어요. 어때요? 처음 치곤 잘했어요. 이걸 초벌구이 한 다음 그림 그려 유약을 바르면 됩니다. 어르신, 유약을 왜 발라요? 이 물질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유리처럼 단단하게 광택을 내기 위해서 칠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자기가 반들거렸던 거구나. 유약을 발라서 다시 구우면 그것을 재벌구이라고 하는데 그때 도자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마에 넣고 초벌구이를 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나으리, 스승님께서 초벌구이를 한 지 이틀이 지났으니 함께 가보시죠. 그래, 가보자. 다음은 이 물감으로 도자기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각자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 되죠? 그러시지요. 얼마든지 그리십시오. 우와, 신난다. 나는 굴비전, 호박전, 그리고 찐빵하고 갈비를 그려 넣어야지. 뭐? 이치리 형, 오늘만큼은 좀 먹는 거 생각 안 하면 안 돼. 야, 내가 뭘 그리든 네가 뭔 상관이야. 만수, 너나 잘 그려라. 난 호랑이를 그려볼까? 그럼 난 예쁜 꽃하고 나비를 그려야지. 난 보고 싶은 우리 가족을 그릴 거야. 난 접시에 사군자를 그려 넣어야지. 자, 다 그리셨으면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네! 아, 이걸 좀 보게. 아우, 나으리, 그게 호랑입니까? 고양입니까?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게 형년의 고양이로 보여? 아, 예. 그러는 형은 뭘 그린 건데? 아우, 자, 보세요. 굴비전, 호박전, 그리고 닭다리, 갈비가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갈비에다가 전이야? 내 눈엔 발에 밟혀서 찌그러진 개똥으로 보이는데. 예? 아니, 너무하십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나처럼 그려야지. 이거 봐봐, 어때? 사군자가 살아있지? 안 그래? 그게 개나무야. 개나무야? 규동아, 내가 보기에 이건 그냥 축 늘어진 국수다발이야. 뭐? 내가 보기엔 이쪽에 있는 이 접시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야, 잘 그렸다. 오늘의 그림 장원은 연화하시로 하겠습니다. 아, 스승님, 쑥스럽습니다. 이야, 역시 스승님은 전문가라 다르시네요. 매화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만들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예, 이제 유약을 바른 후 재벌구이를 하면 완성입니다. 자, 각자 자기가 만든 도자기 유약을 바르시지요. 자, 이렇게 도자기를 재벌구이 하는 것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렇구나. 와, 그렇구만. 정말 도자기 만드는 건 쉬운 게 아니네요.